메일이 이렇게 왔어. 님 채널 수익 창출 못함 수고함. 으야. 일단 상황 설명을 할게. 이제 생방송 기록 남기려고 항상 유튜브 켜놓잖아. 우리 그 유튜브 스트리밍을 만들 때 만드는 과정에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버튼이 있거든. 항상 그걸 켜놓는단 말이야. 그래야 나중에 만약에 저작권 같은 거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경고가 날라오니까 아무도 보진 않지만 수익을 켜놓긴 하거든. 근데 오늘 방송을 키는데 그 수익 창출 버튼이 안 떴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래서 뭐지? 뭔가 오늘 평소랑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 근데 유튜브는 어차피 다시 보기용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생방을 딱 켰는데, 생방을 키자마자 사람들이 멤버십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채팅을 막 치는 거야. 그래서 왜 뭐가 문제가 생겼어 하고 내가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메일을 들어갔는데 메일이 이렇게 왔어. 님 채널 수익 창출 못함 수고함. 자, 유튜브 수익 정지 메일이 오자마자 내 본 채널 스튜디오 가가지고 봤는데 진짜로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되어 있었고, 경고장을 봤더니 본인의 소유가 아닌 다른 콘텐츠를 도용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경고장이 와 있더라고. 근데 난 퍼온 게 없는데? 그래서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었지. 내 팬카페에 있는 유머 게시판 이런 거 말하는 건가? 근데 이미 쇼츠에는 그런 거 이제 리뷰하듯이 리액션 위주로 보여주는 그런 쇼츠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가 싶다가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게임은 뭐 완전히 다 내 컨텐츠고 돌릴 게 딱히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내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자기가 틱톡을 보는데 플레임 쇼츠 영상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이거 혹시 플레임님 본인이신가요? 이렇게 문의 메일이 와가지고 나 틱톡 안 하는데 그거 도용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싹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것도 최근이었거든. 딱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되니까 이거 틱톡에 있는 컨텐츠를 내가 퍼온 거라고 얘가 잘못 인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지금 MCN 소속사가 트레저 헌터인데 내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를 하자마자 트레저 헌터 쪽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먼저 컨택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도 트레저 헌터 쪽에서 지금 플레이님 채널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 수익 창출 정지되셨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내가 좀 정지됐다 얘기를 하니까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최근에 게임 유튜버분들이 그런 걸로 좀 수익 창출 정지되는 일이 좀 잦대. 그래서 왜 그런가 파악을 하는데 예상이기는 하지만 다 같은 게임이잖아. 다 같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라서 그걸 도용이라고 유튜브 AI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익 창출을 보면은 면밀히 검토했다 이따위로 써있는데 그거 그냥 다 사람이 아니라 AI가 돌린 거예요. 사람이면은 애초에 그게 정지를 내릴 수가 없지. 와,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좋아, AI한테 그런 거 검사 맡기는 거 거기까지는 나도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유튜브가 워낙 방대하잖아. 하는 사람도 많고 보는 사람도 많고 영상이 뭐 하루에 몇천만 개씩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AI한테 그거를 맡기는 게 나도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AI한테 그 일을 맡겼으면 그거를 완벽하게 신용을 하면 안 되지. 걔네들이 뭔가 이상한 거를 적발을 했어. 근데 이제 보고를 하고 그 수익 창출 정지시키는 건 사람이야 돼! 어? 스팸 채널 같은 거 막 양산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컷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야, 근데 난 이제 45만인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꽤 규모 있는 편 아니에요? 내가 맨날 난 너무 작은 유튜버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쭈그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도 규모 있는 채널이잖아. 이런 거는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되지. 야, 나 이거 하루 수익 정지 당해도 진짜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지금 직원이 10명인데 그 직원들 10명 월급을 이 유튜브 채널로 커버하고 있는 거라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그냥 바로 정지 때려버리고.
경고도 아니야. 지금 뭔가 의심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하시면은 없던 일로 될 겁니다. 가 아니라 그냥 수익 창출 정지 완전 딱 때려버리고 뭐 마음에 안 드시면 항소하세요. 일단 수익 정지시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야, 다른 채널에서도 그런 억울한 얘기를 몇 번 봤거든.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억울하겠다. 진짜 너무 답답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한테 적용이 될 줄이야. 이게 수익 창출 정지가 되면은 이제 선택 사항을 줍니다.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영상을 지우고 이제 수익 창출을 재개하든가 아니면 항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 주소를 보내주던가.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영상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네가 좀 꼬름한 거 있으면 그냥 영상을 지우고 다시 한번 신청해봐야.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수정을 하고 수익 창출 요청을 다시 하잖아? 그러면은 바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세 달 뒤인가에 그게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 난 당연히 그 선택지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애초에 꼬름한 것도 없고. 그래서 항소 영상을 찍었습니다. 항소 영상으로 여기는 내 채널이고 내가 채널의 주인이고 여기 올라오는 컨텐츠들 다 내가 손수 찍은 거고 편집했고 소스 만들어서 올렸고 이런 거를 다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트레저 헌터 쪽에도 얘기를 했더니 그 항소 영상 제출하시고 우리가 유튜브 쪽으로 직접 컨택을 하면은 보통 하루 이틀 내로 풀린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트레저 헌터 쪽에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진짜 막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먼저 연락을 해주시고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좀 마음이 놓이기는 했어요. 근데 유튜브 쪽에는 솔직히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죠. 나 혼자만도 아니고 우리 풀동부들의 생계와 완전 직결돼 있는 문제인데 내 채널 수익이 정지가 되면은 걔네들은 진짜 갑자기 실직자가 돼버리는 거야. 내가 돈을 못 주니까. 그래서 지금 항소 영상 올렸고 지금은 아무리 계속 기다리고 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빡치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된 걸 알게 된 것도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들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멤버십이 솔직히 비슷비슷한 채널들에 비해서 가입을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결제가 전부 다 멈췄어. 멤버십 분들이 멤버십 정기 결제가 취소됐다는 메일을 오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수익이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의 광고 수익과 멤버십 수익을 합쳐서 우리 직원들 월급이 탄생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유튜브 멤버십 수익이 빠져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조회수가 더 잘 나오지 않는 이상 나는 이제 채널을 운영할 때마다 계속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진짜 이게 멤버십을 재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멤버십을 정기 결제를 해놓고 그게 한번 끊기면 다시 그거를 결제해야 되는 수고스러움을 꽤 귀찮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피해를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거 지금 수익 창출이 다시 재개가 돼도 멤버십을 지금 다 잃은 상태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건 소문이기는 한데 내가 이런 채널에 만약에 수익 창출 정지가 한번 먹으면 알고리즘이 개박살이 난대. 만약에 알고리즘이 박살 나가지고 내가 어떤 영상을 올리든 진짜 막 조회수 잘 안 나오고 그러면은 최근에 올린 주유소 영상이 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참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편집을 완전히 손 놓고 있었다가 요즘에 다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집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던 상태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항소 영상을 진짜 빠르게 만들 수 있었어요. 옛날에 나였다면 이제 편집자 한 명 아무나 불러가지고 내가 영상 찍어줄 테니까 이거 편집 좀 해줘 이렇게 찡찡댔겠지. 내가 방송을 안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좀 내가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개빡치는 게 방송 키자마자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방송 키기 몇 분 전에 그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방송을 키자마자 내가 바로 껐어. 진짜 너무 사안이 심각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진짜 난 인생 말아먹잖아. 아 정신이 너무 없었다. Tomorrow.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수익 창출도 재개됐고 완전히 안정화가 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황태에서 이제 상황이 마무리가 돼서 빨리빨리 잘 처리가 된 것 같지만 저는 그 하루 동안 진짜 죽을 맛이었고요. 일단 어제 밤을 샜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 생각에 잠기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아예 뭐 잘 되겠지 뭐 이거 풀린 사람들도 많고 이런 거 겪은 사람들도 많은데 나도 그중 하나가 되겠지 했는데 아침 9시에 메일이 온 거야 유튜브에서. 그래서 풀렸나 보다 이러고 메일을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의신청 동영상과 채널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나 현재로서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재신청을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널이 처음 정지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신청이 승인된다고 보장하긴 어렵지만 이런 메일이 온 거야. 진짜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이 이런 때 쓰는 거구나 싶을 정도 막 진짜 손발이 막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의 뭐 반 울면서 트레저 헌터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이러면서 진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 대응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막 나를 안심시켜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저 이제 슬 자야 될 것 같은데 주무시고 계세요.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알람 켜놓고 잠을 잤어. 잠이 오겠냐고. 그때가 한 아침 10시였는데 진짜 과장된 거 하나도 없이 막 계속 끙끙거리면서 그 채널 망하는 꿈을 계속 꾸고 있었어. 거의 완전 선잠을 자다가 1시에 일어나서 그거를 딱 봤는데 이렇게 메일이 다시 온 거예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이 승인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이 난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 난 멀쩡히 계속 수익 창출을 잘 하고 있던 어엿한 전업 유튜버였는데 마치 내가 처음 등록이 된 것 마냥.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막 기분이 나쁘다 유튜브 대응에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매니저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아 이거 처리됐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금처럼 이런 메일을 받게 되면은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정말 다행히도 소속사가 있었고 소속사 측에서는 유튜브랑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트레저 헌터한테 큰 빚을 졌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 멘탈 관리도 엄청 잘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겪네요. 비록 예상이기는 하지만 틱톡에 프사까지 내 거를 가져다가 나를 도용한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도용을 하면서 내가 원작자라고 내 채널을 신고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봅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신고를 해서 뭐 어떻게 정지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봤거든? 차라리 틱톡에서 내 계정이 도용을 당하느니 그냥 내가 틱톡을 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계정 만들어서 내가 쇼츠 올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쇼츠가 요즘 좀 잘 되니까 그만큼 유명해져서 도용이 생겼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내가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어쨌든 쇼츠를 다 모아놨어.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틱톡에 빠른 시일 내로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막 인스타 릴스에다가도 내 쇼츠 올리고 어쨌든간 정말 다행히도 24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상태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좀 큰 빚을 졌습니다 트레저 헌터.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케빈 형도 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제 케빈 형이 나 수익 창출 정지됐다는 소리 듣고 형이랑 컨택하는 유튜브 매니저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연락을 취해주셨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고맙더라. 그리고 우리 걱정해주신 장작분들 기운내라고 후원도 해주시고 멤버십 일시정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장해주신 우리 멤버십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참 복받은 것 같아요. 이런 억가 속에서 이렇게 무사히 잘 마무리된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일들만 있으려나 보다. 나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광고 문의가 진짜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액땜 제대로 하셨네요. 이제 풀님 돈길만 걷는다. 참 희한해. 광고가 안 들어오다가 오늘 싹 몰아서 와가지고 기분 좋게 다 계약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작분들 한전수전 같이 겪으면서 다 오 성장하자고요.